아닙니다. 돈의 맛 제작진의 취재 결과 한강에는 돈도 오릅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요계의 대세, 현아가 사는 아파트 단지부터 한강 편의점 최고 인기 상품, 그리고 한강에서 추석 특수 제대로 누린 곳까지 2014년 한강이 흐르는 새로운 돈의 맛을 소개합니다. 최근 정부가 한강을 새롭게 개발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개발 호재 중심지답게 억소리 나는 집값, 이곳에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산다고 하죠. 티아라 멤버들도 한번 왔었고요. 2PM 멤버도 몇 번 와서 보고 계약도 했었고요. 아이돌 그룹 멤버부터 최고 스타 부부까지 연예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강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김남길 씨가 집을 보러 오셔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다른 집이 내 창문 앞에서 안 보여야 된다. 창문 너머에는 오직 한강뿐,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는 연예인들에게 확실한 사생활 보장구역인 셈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곳인데요. 뭐 요즘 대세인 현아 씨도 여기에 살고 있고요.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그녀, 현아도 살고 있다는 한강변 아파트인데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하게 트인 한강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한강변 아파트는 시세도 억소리 난다는 거. 그래서 신인 아이돌 그룹은 월세, 인기 솔로 멤버는 전세, 매매는 최소 중견 배우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는 뒷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슬프네요. 한강을 선택하게 되면 교통권은 일단 확보가 되고요. 뭐 여가시설들도 충분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넘어서 한강 그 자체가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장기간 동안에 침체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레저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고 억제되어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강 둔치가 각광을 받는 건데요. 연간 서울 시민들이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총 1,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강의 경제적 가치 제대로 느끼고 있다는 한 편의점. 예. 저렴한 간식거리를 내세워 손님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데요. 예. 수많은 간식거리를 뒤로하고 요즘 한강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것. 라면 아니에요? 맞추셨네요. 라면. 즉석 끓인 라면에 적혀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맛있어요, 저거. 정말 맛있죠. 예. 오직 한강 편의점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별미, 바로 즉석 라면입니다. 예. 조리기를 이용해 정확히 3분 20초만 투자하면 꼬들꼬들하게 잘 익은 라면을 맛볼 수 있는데요. 알아서 끓여줘요, 저게. 맛있어요. 네. 하지만 이 즉석 라면, 다른 편의점에서 판매했을 때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요. 아, 그래요? 한강변에 바람이 항상 부니까는 이 시내는 건물에 바람이 막하지만 한강은 바람이 많이 옵니다. 즉석 끓여 먹는 라면이에요. 예. 한강변은 사방에서 부는 강바람 탓에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낮은데요. 예. 그러니까 즉석에서 펄펄 끓여낸 이 라면의 매출 1등 공신은 시원한 강바람인 것입니다. 저 달걀도 저렇게 넣으면 가서 먹어야겠네요. 운동하고 먹으면 더 맛있죠. 이거 나와야네요. 아이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발면만 먹다가 집에서 아이돌 끓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먹고 싶네요. 뿐만 아니라 이 한강 편의점에서는 2층에 더욱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예. 여기서 잠깐, 한강 애호가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물이 차게 되면 이 부력에 의해서 이게 뜹니다. 매점이. 아, 그래요? 부상으로. 모르셨죠? 예. 한강 편의점은 홍수에 대비해 점포가 물 위에 뜨도록 설계돼 있어요. 물이 넘치는 비상 상황 시에는 편의점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비상시에 이제 강가에 있었다가 잠기는 게 아니라 방송 거였군요. 불어난 물이나 이랬을 때 급하게 저희 매점에 찾아주시면 이 매점에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대피소 확실히 있겠네요. 물 빠질 때까지. 메뉴도 이야기거리도 다양한 한강 편의점. 그렇다면 이곳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 매장에서 저희가 나가는 게 10억 정도 나와요. 10억이요? 이 돈은요, 한국 축구의 영웅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받았던 연봉이고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1년간 벌어들인 저작권 수입입니다.
이야. 또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초호화 대저택, 이곳의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네요. 한강 편의점이 그렇게 많이 벌어요. 하지만 한강 편의점은 한강 점유료, 인건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단위 매점 시절보다 순이익은 오히려 적다는 후문이네요.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한강 대체 어떻게 해야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똑똑하게 한강 즐기는 방법 공개합니다. 취재 중 만난 시민들이 한강의 대표 명소로 꼽은 한 캠핑장.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저렴한 가격인데요. 입장료가 3,750원밖에 안 하네요. 여러분, 하지만 이 캠핑장에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놀기 위해서는 절대 입장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맛있겠네요. 저희 그냥 펜션 갈 걸 그러고 있었어요. 아, 저희는 거 기다리는 거나 배우나 고기 뭐 준비하는 거나 그런 거 하면 조금 막아요. 캠핑 장비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탁자부터 의자, 그늘막까지 각종 장비를 모두 대여해야 하는데요. 예. 이 리어카에 담긴 물품들이 결국 다 돈입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식재료. 예. 제작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했는데요. 예, 예. 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최소 식비가 이 정도가 나왔어요. 예, 6만 원 돈 나왔네요. 아무 준비 없이 캠핑장 가시면 고급 펜션 비용보다 더 쓸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예. 이번 추석 한강에서 한가위 특수 제대로 누렸다는 곳입니다. 올해는 추석에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 역비양하고 있는 게 제가 최근 서울로 역비성하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명절 때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빈다는 한강 유람선이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좋고 할머니! 또 한강 구경하니까 좋고 여러모로 다 좋네요. 할머니다! 소중한 여가 시간 돈 아낀다고 집에서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예. 한강에서 시간도 돈도 의미 있게 써보자고요. 네.